네, 안녕하세요. 포포이트 조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저도 집에서 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싶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 방에 지금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이렇게 좀 틈틈이 좀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무더워지면 사람이 굉장히 루즈해진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제가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요즘 장기간 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덕분인지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실더스 루키 과정에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IT 보안을 위한 파이썬 자동화 업무 과정들을 처음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이야기고요. 다른 강사분들이 이제 또 했을 때는 요거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을 하시면요. 그래서 요번 SK 실더스 루키 과정에서 저도 이제 파이썬 과정들은 하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8기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강의를 계속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컨셉으로 하면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왜 이게 IT 보안 쪽에 또 필요로 하게 되는가, 어떤 식의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을지, 예, 그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강의를 처음 저는 할때이 파이썬 문법 기초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이 루키 과정에 지금 현재 지원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50명이에요. 온라인으로 50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이걸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제 커버를 할까? 이게 다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보조 강사님들이 계셔 가지고 다행히 지금도 잘 3달째, 이제 3달로 들어가고 있는데, 2달 지났고, 그래서 3달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썬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 강의도 가르치면서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뭐 C 언어나 그런 것보다도 이제 파이썬을 먼저 많이 배우게 되죠. 교수님들로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파이썬을 한 번도 안 배우신 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대한 데이터 분석 쪽이나 이제 자동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 함수들 같은 경우에도 배우지 않고 뒤쪽에 활용부터 배웠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문법들을 조금 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하는 기간들을 좀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파이썬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잘 이제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때 이제 데이터 파일들을 제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이제 CSV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 같은 거나 아니면 특히 최근에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결과물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형태들로 저희가 이제 변환을 하고 또 저장하고 뭐 제어한다는 것은 이제 수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그런 프로그램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형태들로 저희가 이제 변환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웹크롤링. 여러분들 이제 웹크롤링 같은 경우는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도 많이 공유를 했지만 이제 뷰티풀 소프트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셀렉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크롤링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뒤쪽에서 셀레니엄하고 이제 뷰티풀 소프트를 이용해서 크롤링하는 그 방법들을 좀 여러분 많이 다뤘습니다. 물론 위쪽하고 또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이 크롤링했던 데이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파일 형태들로 저장을 하면 좋을까? 대부분 이제 JSON 파일로 많이 저장을 금방 이야기한다고 했죠. CSV 파일이나 요두 개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롤링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 웹페이지의 HTML 페이지죠. 어떻게 보면요. 둘다 어차피 HTML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들만 이제 크롤링 하게 되죠. 크롤링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이제 자동화로 할 것이냐. 특히 최근에는 이제 뒤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트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 API를 이용한다거나 이제 구글 API 같은 거 네이버 API 이용해가지고 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이제 API에서 이제 제한적인 데이터들을 또 가져오는 방법들도 익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안 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 분석 사이트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도 크롤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IT 보안 분야에서는요. 특히 이제 보안 이슈들을 여러분들 체크하는 거, 저는 이제 보안 이슈들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보안 이슈 같은 경우에도 보안 뉴스나 이제 데일리 시큐 같은 데나 그런 웹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 이 포함된 것들만 나는 가져오고 싶다. 아니면 이제 뭐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두 개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보안 쪽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든 AI는 더 뒤쪽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두 개만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책한권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요게 책한 권, 요만큼이 책한 권, 어쩌면 요게 그쪽 핵책 한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안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포트 스캔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웹 취약점 진단 도구이죠. 웹 취약점 같은 경우는 웹 페이지의 어떤 구조들을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불필요한 파일들 존재 여부들을 검사를 한다거나, 이것들이 이제 웹 취약점 진단에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조금 더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중에 한다면은 뭐 SQL 인젝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크로사이트스크립트 검증이죠. 조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크롤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웹페이지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 값, 어떤 응답값들, 응답값이란 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들을 하면 그 돌아오는 값들이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검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한다면 정말 보안 쪽에서는 정말 잘, 여러분들이 파이썬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으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소켓통신이죠. 소켓통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이제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FTP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텔넷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HTTP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켓통신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응답값들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트스캔 정보, 불필요한 포트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쪽이나 아니면 모의해킹 할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엠맵이나 아니면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오신트에 대한 파이썬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포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쪽부터 조금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요 위쪽은 이제 파이썬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법,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까지도 책한권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들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뭐 파이썬이나 여러 국내에 있는 책들, 뒤에서 이제 추천 책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인데, 이 추천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기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서 파일 자동화 같은 거, 특히 이제 엑셀 자동화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엑셀 자동화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안 진단, 특히 이제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를 할 때, 각각의 인프라 진단을 하다 보면은 뭐 계정 관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비스 진단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자동화를 합니다. 굉장히 잘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안 분야에서 보시면은 인프라 진단 정도에는 거의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결과값들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문서 파일, 이게 문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읽기 편하게 하는 어떤 PDF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또 옮기는 작업보다도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스크립트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좀 다뤘습니다. 엑셀 파일하고 DOC 파일, 그다음 PDF 파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자동화했던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메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안 담당자한테 뭔가 자동화를 보낸다거나, 이런 정기적으로 스케줄 같은 걸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포트 스캔 정보들을 가져와서 인프라에서 변화했던 것들을 우리가 결과로 나왔다, 불필요한 포트들이 있다, 불필요한 파일들이 있다,
아니면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다, 서버에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케줄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진단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문서로 자동화로 만들고, 또 그거를 보안 담당자한테 메일로 작성하는, 예,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스터디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하루 정도 거의 한 반나절이죠. 하루도 아니고 거의 하루, 뭐 하루 난거 반나절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 배웠던 것들을 다 활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I를 활용한 자동화 업무 같은데, 요즘에 이제 카카오 API 같은 경우나 이제 슬랙 API들을 이용을 하면은 뭔가 이제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슬랙 같은 경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슬랙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예, 그런 서비스인 것이죠. 거기서 API들을 굉장히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팀원들한테 문서, 그 다음에 그 결과 값들을 간단하게 이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챗봇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챗봇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까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들이 뭐한두달 동안 있냐?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약 10일 정도. 예, 10일 정도 강의인데, 그 중에서 하루 정도는 스터디 모임 같은 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강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인원들이 다뭐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었다, 저도 완벽하게 가르쳤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분량들과 분야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진짜 실무에서도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업무들을 좀더 편하게, 그다음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작은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IT 보안 쪽에서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했다면은 뭔가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내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포트 스캔 결과들을 보안 담당자들한테 메일과 이제 슬랙 쪽에다가 이제 통보하는, 예,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정보 같은 경우도 API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팔로잉 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들, 뭐 이제 머리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펜테스트, 이게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포렌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난 정기적으로 좀 받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트위터를 직접적으로 방문하기보다도 그 트위터의 URL 주소 같은 경우, 공유했던 URL 주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슈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뭐가 현재는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도 괜찮은 하나의 작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엑셀 결과 보고서, 보통 이제 엑셀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상세 보고서도 내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드 파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상세 보고서들 자동화할 것인가? 내가 8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할 것을 뭐한 10분이나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경험들 좀 공유를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추천한 책들이 제가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썼던 겁니다. 파이썬 입문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저도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뭐 파이썬 입문 과정에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요 책이 이제 보조교재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뚜딱뚜딱 파이썬 자동화인데, 굉장히 많은 예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예제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좀 활용법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나 이제 난이도들이 들쑥날쑥하는 경우들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책이다. 예, 굉장히 많은,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문 과정으로 좀 선택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들 책인데, 이제 만들면서 배우는 파이썬과 40K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 공부하면 그 뒤에는 예제 파일들을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좋은, 예, 그러한 결과물들에 나온 작품들이다라고 참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책 되게 좋아했습니다. 파이썬 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웹크로닝이나 특히 이제 카카오 메신저 같은 경우들 좀 많이 업무 자동화에 썼습니다. 약간 이 슬랙을 제가 많이 썼다고 했는데, 진짜 요책 같은 경우는 카카오 메신저예요. 잘 됩니다.
저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잘 되는데 카카오 쓰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 슬랙까지만 너무 넘어갔고 카카오도 후에 좀 배울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커리큘럼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요 카카오 API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랙을 사용할 것이냐, 카카오를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주 전에 나왔던 거예요. 요즘에 나왔죠. 7월 19일 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파이썬 자동화 교과서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냐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작성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배웠던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들이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진 책인데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까지 봤는데 이 예제들의 그런 수준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 책을 현재 보고 있고 나중에 다 보고 난 뒤에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일부 좀 기술 강의 같은 경우나 리뷰들을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이썬의 보안 쪽에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